지금 안정적인 상태로 곧 중환자실로 나갈 겁니다.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겠어요. 다행이다. 중환자실은 환자분들의 상황이 아주 불안정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집중 모니터링, 관찰을 필요하실 경우 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더 많은 의료진과 좀 집중 관찰이 필요할 때 많이 주로 이런 경우들로 이제 중환실에 있게 되고요. 열심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자발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호흡의 도움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기도사관이어서 관을 넣고 기계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기계호흡을 하게 되면 일반 병실에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중환자실 옮겨가지고 저희가 하루에 한 시간씩 계속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이 너무 길고 출혈도 많고 했을 때는 집중 관찰을 위해서 기계호흡을 유지하면서 중환자실을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한 부위가 피가 더 나아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숨쉬는 모습들이 조금 회복이 되는지 이런 집중 관찰 모습으로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고요. 이런 우려들이 다 해결이 돼서 좋아지게 되면 일반 병실로 올라간다. 전문용어로 전동 또는 전실 렌더로 표현하게 됩니다. 두 공간의 차이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들 그리고 환자분 상태들이 조금 불안정해서 여러 처치 및 시술이 많이 필요할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일반 병실로 올라가겠다. 일반 병실로 올라가도 되겠다고 하는 건 대부분 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환자실은 한 환자분한테 처치되는 의료 행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진이 맞는 환자 수는 좀 적게 되겠고요. 대신에 더 많은 처치 및 행위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병실에 여러분의 보좌분들이 있었었죠.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도 메르스 같은 여러 감염병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 같은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에 대한 관리들이 점점 더 엄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환자분당 한 분의 보호자분만 같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병동에 따라서 간호강병 통합 병실이 있는데 그 경우는 아직 보호자분이 안 계시고 우리 간호사분들이 같이 이제 간병도 같이 하는 병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계신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위험성이 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입원하시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여러 치료들을 빨리 잘할 수 있게 하는 목표로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회로 오실 때 다 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병원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은 오시면 안 돼요. 병원이라는 것은 여러 또 원내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아라든지 아주 어린아이 또 고령의 분들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만 좀 전해주시고 실제 오시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샘녀! 샘녀! 이거 한번 잡숴봐 의사. 우리 손주가 사온 긴데 아이고 막 달달하고 꿀쑥고 윽스러 맛있네 이게. 아이고 할머니 저희 이런 거 못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요. 아이고 마 커피 한 잔도 안 됩니까? 아이 난 딴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미안해가. 제가 이거 마음만 받을게요. 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유 딱 봐도 꼬숩고 만나게 생겼다. 네, 할머니 이번만 받을게요. 다음에 저 주지 마세요. 예예 예.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저희는 좀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해서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건네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의료진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싶으면은 칭찬카드가 하나 있어요. 칭찬카드에 글로 남겨주시면 다 저희한테 전달되거든요. 홈페이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렇게 칭찬카드를 써주시면 아마 받는 의료진들이 그 환자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건강하시길 좀 바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 씨? 선생님! 저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저를요? 네. 아니, 병원에 연락처 물어봤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무작정 이 앞에서 기다려봐야지 했는데 올해 조분이 엄청 좋나봐요. 각성 수술했던 경찰관분이죠. 본인을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켜준 거에 대해 감사를 해서 이제 안치홍 선생한테 이제 찾아온 것 같은데 저희는 실은 이렇게 완쾌돼서 가시는 모습만 봐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다음 외래까지 건강하게 잘해서 외래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기쁨이고 행복이고 의료라는 일을 하는 거에 이제 보람이니까 그렇게 굳이 안 찾아오셔도 저희가 그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칼륨 수치가 6.5예요. 엄청 위험한 상태예요. 부정맥 올 수 있어요. 예? 관장 하셔야 돼요. 관장 안 해요. 저 관장 하기 싫어요. 저기 그래도 관장 안 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관장 안 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예? 저 관장 하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수치스러워요. 저기 환자분
칼륨 수치가 어제는 6이었고 오늘은 6.5인데 이게 7에서 8 정도 되면 언제든지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예요. 지금 바로 관장을 하셔야 환자님이 살 수가 있어요. 안 한다고요. 죽어도 관장 안 한다고요. 제가 싫다고요 환자가. 하기심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 촬영 현장도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예. 저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교수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격했죠. 대부분의 의료진의 입장은 환자분들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것들은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치료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급한 상황들, 더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게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 막자는 의미에서 이제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의학적 정보들이 의학에 대한 좀 전문가들이니까 환자나 보호자분들보다는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교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요? 환자 죽일 거야? 당장 가서 환자 관장해, 새끼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어휘력, IQ, EQ, 초능력 다 동원해서 환자 설득해서 관장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우선 끝이야. 이제 김준환 신부외과 교수가 IQ, EQ, 뭐 초능력 다 써서 하라는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든 전공의 선생님들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윤영찬 선생님을 하기도 하고 교수님 다시 또 직접 하기도 하고 계속 설득과 그런 반복의 과정들을 거쳐서 치료를 받게끔 해야 되는 거죠. 환자분들이 입원했다는 거는 좋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특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인데 요 고비만 넘으면 또 이식이 되면 또 심장 다시 튼튼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넘어야 되는 거죠. 다시 주치 일하면서 환자 옆에 얼마나 붙어있었어? 이리가 와서 누워있어도 있다고 할 거야? 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끊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들이죠.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상황들을 이제 말씀 주시는 거죠, 의료진한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의 마음도 충분히 갑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은 하실 말씀 있으면은 좀 대면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실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잘못 전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대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있고요. 대부분의 의료진들은 환자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잘 돼서 빨리 퇴원하고 건강해지길 원하지 환자분들 잘못되길 원하는 의료진 단 한 명도 안 계실, 한 명도 안 계실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상황들이 다른 환자분들 좀 안 좋고 바쁘다고 보면은 제대로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요 의료진은 조금 요번에는 좀 시간이 나는 것 같다. 그때 말씀 주시면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긴 대화, 상세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입원하는 목적을 좀 서로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입원합시다라고 말씀 주시거든요. 어떤 검사를 위해서 입원하는지, 시술을 위해서 입원하는지,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는지 입원하는 목적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의사소통하기에 좀 좋습니다. 저희가 회진 시간 안내도 드리거든요. 회진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 회진 시간에 말씀 주시거든요. 어제 상태 변화들, 시술 결과들, 검사 결과들을 대부분 회진 시간에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하죠. 언제 퇴원할 수 있는지도 회진 때 주로 말씀 주실 수 있으니까 아무리 조금 급한 일이 있더라도 회진 시간 그 시간대에는 좀 자리에 계셔주는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본인의 상태 변화들이 있게 되면 항상 우리 의료진분들 말씀 주셔서 우리가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은 드라마는 드라마이에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실제적인 의료 현실을 잘 그려졌지만 그래도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드라마의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바로 옆에 계신 의료진분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드라마 제목처럼 슬기로운 입원생활. 입원하시는 중간에도 저희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들이 정말로 슬기롭고 정말 지혜롭게 환자분들이 입원하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테니 저희 믿고 잘 좋은 치료기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